아, 예. 아, 백운환입니다. 제주도에서 뜯어갖고 온 그 볼펜타 V8 엔진 조립을 한번 시작해보려고요. 바닷물이 들어가서 녹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, 일단은 피스톤을 다 바꿨고요. 그래서 오늘 크랭크하고 베어링, 피스톤 조립하고 뭐 캠프 뭐 이런 것들 조립을 하겠습니다. 이게 옛날 피스톤입니다. 이 녹이 바닷물 들어가서 피스톤 링이 다 붙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뭐 살살살 해서 피스톤 링을 빼서 피스톤 링만 갈기도 하는데, 뭐 굳이 다 바꿔버렸죠. 뭐 이제 블록을 청소를 다 하고요. 싹 그 청소를 하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게 지금 밸브 간격을 조절해주는 오토렛입니다. 이 안에도 그 바닷물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, 이 내부에 들어있는 그 뭐 바닷물, 그 다음에 오염된 오일 같은 걸 다 빼주고 지금 다 정비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. 이걸 갖다가 장착을 하면 되죠. 그러면 크랭크 청소하고 베어링 새거 얹고 조립을 한번 해보죠. 자, 이제 피스톤 링을 낄 준비를 했습니다. 피스톤 링 보면 여기 1번 탑링이고요. 이게 2번, 3번 오일링 두 개 뺐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베어링이죠. 여기 들어가는 크랭크하고 연결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. 그래서 세척을 다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닦으면서 피스톤을 낄 준비를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타이밍 체인 걸어보겠습니다. 이제는 캠축하고 크랭크까지 조립이 된 겁니다. 여기 타이밍 커버 덮고요. 그 다음에 피스톤을 박으면 되죠. 예, 요게 타이밍 커버입니다. 타이밍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, 여기 보시면 이게 오일실이에요. 오일실인데 많이 사갔죠? 여기도 녹이 나고. 요거는 새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. 밖에 달려있죠? 배선 달린 게. 요 센서가 크랭크 축 1번 TDC 센서입니다.
그래서 1번 실린더가 폭발 위치에 가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센서죠. 그러면 여긴 지금 그 센서를 그 감지하는 기어가 없으니까 그거를 끼워줘야 되죠. 그게 바로 타이밍. 아까 그 센서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지나가면서 센싱이 되는 겁니다. 예, 이렇게 그레이시 노트를 끝단에만 조금 발라주고요. 그다음에 오일이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는 배프라고 뭐 다 조립이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 실링도 조립이 됐고요. 이제 피스톤 조각은 다 조립이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새 가스켓을 얹고 이 오일팬을 얹으면 되겠습니다. 실린더 블록 쪽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. 이제 헤드가 오면 헤드를 조립하면 되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 예, 백만입니다. 벤도 5.7 가솔린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조립 다 끝났거든요. 자, 시동. 바꿔놓은 거라서 길들이기가 좀 필요합니다. 처음에 시동 걸려고 했을 때 한참 방치된 엔진이라 인젝터가 막혔었어요. 그래서 인젝터를 다 뜯어서 청소를 다시 다 했고요. 이제는 일반 시동 되게 좀 더 시동을 유지해서 좀 안정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
꽤 쓸만하네요. 아이고,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.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른 마무리해야 되겠네요. 자, 그럼 엔진 제주도로 보내놓고 제주도에서 또 마무리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봬요. 피드핸들도 잘 달아주는 분들 보면 이렇게 돌려요. 이렇게. 안 되네, 오늘은.